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리고 고객과 함께 웃어주는 증권사입니다. 네, 대신증권의 우리 이경민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또 저희 3프로TV와 함께 하십니다. 네. 대신증권도 그럼 배틀 한번, 자랑 배틀 한번 갈까요? 자랑이요? 유한타증권은 고객과 함께 울어준답니다. 네. 아주 인간적이래요. 저희는 항상 고객과 함께 호흡하면서. 아, 호흡같이 합니까? 네. 인공호흡같이. 네, 같이 호흡하면서. 네. 조금 더 뭐라 그러죠? 고객의 그러니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뭐 지키는 것도 투자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하. 조금 더 보수적일 때는 확실하게 보수적으로. 좀 공격적일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네네네. 말씀을 좀 명확히 드리려고 하고 있어서요. 네네. 좀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가자라는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대신 호흡해준다. 대신 호흡. 네, 그래서 이제 대신 증권. 고객 대신 뭐든지 다 해드립니다. 네. 큰데 믿을 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큰 네. 믿음 또 우리 고객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오늘은 투자 전략 쪽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일단 이번 주 우리 시장에 대한 판단부터 한번 좀 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그 판단에 근거한 다음 주 혹은 뭐 이번 달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볼까 싶은데.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번 주는 제가 2,800선은 바닥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단기. 네. 바닥으로. 그러니까 뭐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은 4.4분기 실적 시즌을 좀 확인해야지 진짜 바닥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2,800선을 바닥으로 봤던 이유는 12개월 선행 PR이 딱 10배입니다. 2,800선이. 그리고 12개월 선행 PBR이 딱 1배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지수대를 깨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수요일 1월 12월 2일자로 자료를 냈는데. 1일자에 다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냈죠. 근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2,800선 초반으로 내려가서. 많은 분들이 이거 밴드 좀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서 2,800이 깨지면 단기적으로는 언더슈팅일 수 있기 때문에 2,800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3,000선은 좀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네네. 이걸 뚫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돌아올 텐데. 오미크론 사태나 코로나19 재확산이나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좀 이를 4.4분기 실적 시즌을 확인하고 내년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알았냐. 진짜 몰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급반등을 할 줄은 진짜로 몰랐습니다. 당연히 뭐 단기 반등성, 단기 이 변동성을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우리 이경민 팀장님이 그 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네. 뭐냐. 네. 자기 생각을 이렇게 유연하게 잘 못 바꿔요. 네. 한번 얘기하면 특히나 이렇게 160만 구독자의 3프로TV 나와서 뭐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쵸. 거의 다 일관되게 강세론자는 강세론자. 네. 약세론자는 약세론자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난번에 딱,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8월, 9월 그때 좀. 네. 강하게 봤었는데. 아, 조금 더 약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등이 들어오면 좀 줄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팔자라고 말씀드렸...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물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걸 예상을 하시고 한 건. 네,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게 제 생각도 똑같아요. 네. 오미크론이 있었던 없었던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조정은 한번 있었을. 네. 건데.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는, 우리 이경민 팀장님이 그때 아주 유연하게 딱 바꾸셨는데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얘기하시기 전에. 네. 바닥 쳤다. 아직 아니다. 쳤다라고. 예? 아직 아니다. 아, 아직 아니다. 네. 네. 그러면 아직 아닌 이유. 이유 뭐 좀. 네, 말씀드리면 네. 아직 바닥 아니군요. 네, 네. 제가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거의 일주일 넘게 거의 새벽 뭐 주말 없이. 네. 고민을 하고 내가 뭘 잘못 봤길래 이렇게 됐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큰 제가 그냥 간과했던 부분들은 병목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이 하반기에는 풀릴 거다, 연말쯤에. 네. 풀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둔 데 따른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오면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좀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병목 현상이 더 심해지는 그림들이 계속 그렇죠. 나왔습니다. 9월 네. 달 지표, 10월 ISM 제조업 지수 계속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러면서 운송 쪽에서 데이터들을 계속 봤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와가지고 네. 거기다가 물가는 뭐 제가 생각했던 레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가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을 했었죠.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면 물가 레벨이 올라갈 거고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좀 더 빨리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데 물가 레벨이 너무 올라가면 이제 소비 심리들이 안 좋아질 텐데 네. 자칫하면 연말 소비 시즌이 병목 현상을 더 심화시키면서 소비에 대한 불안감들을 키우고 통화 정책은 땡겨지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소비가 강하게 있는데 병목 현상, 공급에서의 병목 현상이 있으면 물가가 더 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력한 금융 관련된 뭐 어떤 정책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바로 액션이 취해지기는 어렵겠지만 네. 지금 연준은 아직까지는 내년에 2022년에 한 번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네. 투자자들은 그보다 더 앞서서 걱정을 하죠. 네. 지금은 두 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할 정도로 네. 좀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걱정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준도 스탠스가 좀 더 매파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병목 현상이 심해지면은 저는 여기까지도 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뉴스들 같은 거를 보시면은 재고가 없어서 네. 판매가 안 된다라는 미국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 이게 이렇게 꽉 엉키고 설킨 것들이 좀 풀리는 시간은 1월, 2월, 1월 달하고 2월 달이 지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또 4, 4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올 텐데 겨울철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됐던 상황들을 네.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네. 조금 눈높이가 낮아졌다가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익 전망치가 또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저희가 10배가 2,8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800 아래로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월 초에 코스피가 2900을 찍었을 때가 10배였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저는 밑으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만약에 시장이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풀려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된다면 좀 바닥을 잡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 물가도 안정이 될 거고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심도 좀 진정이 되고 경기 회복 교역 회복, 기업 이익 개선이 좀 맞물리면서 저는 내년 1, 4분기를 지나면서는 조금 더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조금 더 좋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면 제가 제 전망하는 바로는 그런 것들이 다 풀려나가게 된다면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제 경로가 전약 후 강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내년 타겟은 3,330으로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은 갈 수 있다. 좀 네. 밀린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떻게 후 강이냐. 금리도 인상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일단 금리 인상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특히 제조업 경기에 대한 회복세가 좀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소매업체 재고가 1.0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판매되는 것 대비 8%밖에 재고가 네. 없습니다. 금융위기,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에는 1.4였어요.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툭 떨어졌던 게 1.2였고요. 네. 병목 현상 때문에 툭 떨어진 게 1.0607까지 떨어졌다가 좀 올라왔다가 다시 또 꺾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오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수 있고 그러면은 네. 소비는 누가 하냐. 미국 소비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데 네.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이. 유럽? 네. 유럽이 소비가 유럽이 수 있어요? 네. 지금 유럽이 소비 지표는 거의 회복되지 못했어요.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럽이 왜 이렇게 회복을 못했니? 뭐 코로나19가 계속 재확산된 것도 있었지만
미국은 정책 지원이나 자금 지원을 계속 해줬지 않습니까? 네. 유럽 회복기금은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회복기금이 유입되게 된다면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는 국면에서 조금 더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겠다, 소비 쪽에. 그래서 내년 자동차 수요 전망을 보면은 올해보다 더 높거든요. 한 올해가 5% 되면 글로벌 전체로 보면 미국이 한 내년이 9% 정도 되는데 유럽이 내년 22% 증가한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소비 쪽에서 엣지를 줄 수 있는 나라는 유럽,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심이 좀 진정이 되고 병목 현상이 풀리면서 미국은 소비가 강하지 않더라도 제조업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서 움직이는 그림, 그리고 만약에 유럽이 살아난다 하면은 환율에도 좀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은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가 좀 커지면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보다는 긍정적인 그림들, 거기다가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보다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제조업 경기 회복, 투자, 그리고 소비는 유럽, 환율 안정,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저는 내년 하반기에는 올해랑 또 반대로, 그러니까 작년하고 또 반대로 올해는 선진국이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랑은 정반대로 내년에는 신흥 아시아 쪽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올해 한국이 굉장히 부진했다면 내년에는 최소한 글로벌 흐름과 발맞춰가거나 조금 더 나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중간에 저희 3프로 또 채널 보시는 분들께 한두 가지만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가스활이라고 이 앞에 있는 가스활을 저희 스튜디오에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그냥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셔서 드시면 되니까요. 네, 가스활 저희 여의도에 있는 지하 오픈 스튜디오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씩 드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총 지금 한 1,000병 가까이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얼른 와서 가져가시면, 먼저 가져가신 분이 임자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의점 가니까 이거 1,000원에 팔더라고요. 네. 무료로 주시고. 무료로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네, 빨리 와서 가져가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이경민 팀장님 스트레스 받으셔서 최근에 그래서 많이 피곤하셔서 지금 입주변이 터졌죠. 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경민 팀장님이 워낙 금슬이 좋습니다. 네, 금슬이 좋은 걸로. 네, 그래서 입구 주변이 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워낙 좋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팀장님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니까 대략 내년 하여튼 상반기는 조금 더 아래로 보시는 것 같고, 1분기 중에 좀 더 아래로 보고 있고요. 그 2분기부터는 좀 회복하고. 풀리는 그림,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좀 더 명확한 그림이 나올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정이 솔직히 3,300에서 지금까지 밀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국 소비, 그리고 뭐 다른 쪽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 그러면 그런 그림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뒤바뀌면서 소비는 유럽 쪽으로, 그리고 생산이 살아나고 제조가 살아나고 달러 강세 흐름들에서 이제는 달러가 조금 진정되는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좀 바뀐다면 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미크론 관련해서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무슨 방역 관련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만, 적어도 시장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네, 네. 이 판단을 시장이 했다고 봐도 됩니까? 아니면 뭔가 좀 약간 불안불안한 상승으로 봐야 됩니까? 이게 저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2800에서 3000선 박스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낙 급반등이 세게 나와서 여기서 따라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좀 출렁이게 된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한 달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이슈가 저는 핵심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뉴스나 이슈들의 일일비하는 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미크론이 사라진다고 모든 게 해결될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42만 명을 넘고 있고요. 하루에 확진자 수가.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 6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좀 더 중요한 변수고 이게 지속되게 된다면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시점은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고 소비에 대한 불안 심리도 좀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따라가지 말고 좀 시장이 추렁인다고 해서 추격 매도하고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서 좀 출렁일 때 좀 싼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12월 전망을 하면서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민망하지만 낙폭과대주하고 소외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12월은 네. 낙폭과대주와 소외주. 네. 소외주? 네, 소외주. 그러니까 올해 내내 시장에서 관심 밖에 있었고 네. 계속적으로 밀렸던 종목들. 최근 반도체 업종이 급반등을 했던 것도 네. 그런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5G도 많이 소외받았습니다. 한번 올 것 같은데 중소형주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말까지 네. 네. 2010년 이후 평균을 보면 12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1.6조를 팔았거든요. 네. 12월 한 달 동안에만. 12월? 한 달 동안에만. 언제요? 2010년 이후 평균적으로. 아, 매월? 매 12월마다? 네.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개인이요. 아, 개인이? 네.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려는 그런 물량, 그리고 양도소득세 회피 심리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개인 매물이 출회되면서 12월 말까지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평균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따져보니까 2010년 이후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12월 한 달 동안 4%포인트 정도 언더 퍼폼을 했거든요. 근데 말이 4%포인트지 종목별로는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11월 중순부터는 날씨가 추워지면 중소형주랑 코스닥은 좀 피하시자. 아마 12월 말쯤에 좋은 기회가 한번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사기 드리고. 좋은 기회? 네, 사기 좋은 기회. 12월 말쯤에.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성주는. 근데 대형주는 좀 그나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안도감, 그러니까 네. 유가가 급락을 함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물가에 대한 부담들을 좀 진정시켜줄 수 있고 또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이 워낙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이제 FOMC 회의까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시장의 심리는 약간 후퇴하는 듯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두 번 금리 인상할 거야. 세 번도 할 수 있어. 뭐 그런 심리였다가 조금 후퇴하면서 두 번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조금 물러난 것 같아요. 근데 12월 FOMC가 16일 날 예정돼 있는데 그때를 전후로 해서 좀 한 번에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네. 수급적으로는 네. 수급 말씀 이제 좀 이따 해 주실 거고 네. 그 사이에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그 대주주양도세 관련된 아까 이제 좀 중소형주는 네.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소외주 뭔지 말씀하시다가도 아, 그 종목들 가운데도 중소형주는 조금 피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렇게 소외주라면 어차피 안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면 굳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네. 우리 정프로님 표정이 네? 날카로운 질문이 아니라 감정적인 질문을 할 것 같은 표정이라서 순간 네. 좀 약간 긴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날카로운 질문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많이 안 올랐으니까 사실. 어차피 안 올랐는데 소외주인데 다 빠졌는데 양도세 낼 것도 없는데 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더 떨어질 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정프로의 질문입니다. 약간 감정이 실린 날카로운 질문이시네요. 네.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오를 만한 수급 동력이나 그런 것들도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막 말씀드리겠지만 네. 연말마다 이제 배당 락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네. 평균적으로 그렇죠. 1.2조 정도가 들어와요.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또 외국인 쪽은 쇼커버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매년 배당 락 전에 대차장고 이렇게 빌렸던 주식을 갚았다가 그렇죠. 다시 빌려야 되니까 네. 그런 물량들은 좀 수급적 이벤트로서 대형주에 조금 더 긍정적인 변수. 네. 그런데 중소형주는 매물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끌어당길 만한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쪽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네. 이쪽은 오히려 조금 더 소외될 수 있는 수급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급 이벤트가 없으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흐름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이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 좀 같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좀 일단은 피하고 아마 12월 말을 지나면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물량 때문에 흔들렸던 종목들은 12월 말을 기점으로 1월, 2월 달에 또 팍 튀는 그림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때를 한번 잘 잡아보자라는. 그러니까 제가 좀 베어리쉬하게 또 약세장으로 말씀드린 것은 2018년에도 제가 굉장히 약세 뷰를 드렸었거든요. 네, 네. 그때는 1년 내내 안 된다고 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단기적으로 중소형주 말씀해 드리는 것도 코스피도 내년 1분기를 봐야 된다는 말씀드린 것도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좀 지키는 쪽으로 가고 어느 정도 지켜놓고 현금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그때 기회를 잘 잡아서 조금 더 역전의 시점 그리고 역전의 기회를 좀 더 크게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최근 뷰도 좀 바꾸고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굉장히 약세 뷰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네.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네. 시장을 아예 나쁘게 본다라기보다는 한 번의 기회가 올 텐데 그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서의 전략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지키는 방법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단단하게 우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를 네. 팍 한번 뛰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되죠, 되겠죠. 그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게 중소형보다는 조금 대형주의주 네. 그리고 그러니까 12월 말씀입니다. 네, 12월 달은요. 그리고 소외된 친구들 낙폭이 좀 컸던 친구들 가자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업종은 따로 상관없습니까? 예를 들면 뭐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뭐 큰 회사들도 당연히 네. 있을 테고. 네.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10월 초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다가 또 저점을 찍는 듯 하다 확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때 가장 낙폭이 컸던 게 에너지 철강 조선이에요. 에너지 철강 조선? 네. 그리고 올해 내내 소외받다가 최근 금리 변화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최근 2주 동안 반등한 부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목받는 게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그리고 소외주하고 낙폭과 대주 에 다 포함되는 게 호텔 레저, 소매 유통, 필수 소비재,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거든요. 올해 내내 소외받았고 네. 낙폭과 대주. 제가 이제 가끔 그 ASP라고 네. 올 섹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얘기잖아요. 네. 정말 말씀 주신 섹터마다 하나씩 다 있어. 네. 철강도 있고 조선도 있고 제약, 바이오, 뭐 반도체, 호텔까지도 네. 다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저는 빛볼 날만 남았습니다.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올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박스권 단기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최근 이틀 동안 엄청 반등이 셌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한 템포 물러서고 그리고 또 쫙 봤을 때 아직 못 오른 애들 그런 애들을 다시 접근을 하고 또 얘가 오르면은 한 발 물러서고 계속 이런 저는 아마 12월 달은 이런 가격 변수 가지고 계속 순환매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업종이 쭉쭉 끌고 가는 흐름보다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네, 짧게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짧게 짧게 하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수하는 것보다는 튀어오른 종목들을 좀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이번 12월 한 달 보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받은 친구들 대형주들을 그냥 살 생각보다는 네.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얘가 튀면 얘 팔고 네. 제가 튀면 쟤 팔고 이렇게 가냐고요? 네, 네. 어디 본전 오면 팔아요? 아니면 그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는데요. 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퇴직연금을 가지고 저는 주식 투자를 거의 못하다시피 하니까 퇴직연금을 가지고 ETF 매매를 하는데 저도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하고 2차전지랑 그리고 이쪽들은 많이 줄였어요. 거의 다 줄였는데 반도체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네. 못 줄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비중을 갖고 있었다가 한 3분의 1 줄이고서는 이제 손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더 떨어지니까 막. 네. 그러다가 지난번에 튀었을 때 네. 0.05 막 0.1 이렇게 플러스가 나더라고요. 그때 다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번 반등 과정에서 내 수익이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플러스인 것도 있고 하실 텐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마이너스 폭을 줄인 다음에 줄이는 게 좋겠지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은 뭐 몇몇 군데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50이라고 200일 이동평에서 밑에 있나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50이라고 200일 이동평에서 위에 있나
그거를 일간, 주간, 월간 차트를 한번 보셔서 그 위에 있는 종목, 최소한 주간 차트라도 위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좀 버티시면 좀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 다 밑에 있는 애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투자 시계, 그러니까 뭐 한 달, 두 달 가지고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일간 차트를 보시면서 내 종목이 어느 위치에 있나 보시고 반등이 나올 때는 아마도 50일이나 200일 선에 걸리면은 다 받고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서 매매의 팁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밸류에이션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매매에 있어서는 또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기술적인 것들이 조금 고려하시면 최근같이 조금 추세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을 때 종목별 종목들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성일까에 대해 애매모호할 때는 조금 팁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술적인 매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이게 메인은 아니신 메인 것 같아요. 메인 아니죠. 예, 메인 그러니까 아니죠. 예. 팔고 살 때 이제 약간씩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남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이런 선택들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님 보실 때는 이런 기술 같은 거 혹시 좀 팁 주실 거 혹시 있습니까? 그 테크니컬하게는 저도 우리 이경민 팀장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5개월 음봉 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현상 차장이 5개월 음봉 나고 최근에 올라오는 이 반등은 추세 전환의 반등으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8개월 동안 계속 올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8개월 동안 계속 오르고 9개월 연속 오르냐라고 했던 게 지난 8월 달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2017년을 돌아보면 그때도 8개월 연속 올랐다가 그 이후로 막 이렇게 변동성장이 좀 왔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또 추세로 과연 꺾인 건가라고 보면 저도 뭐 추세적으로 또 8개월 오르고 5개월 떨어지고. 떨어진 게 이게 또 추세적으로 꺾였다라고도 생각 안 하고요. 5개월 빠지고 뭐 이번 3일 올랐다고 또 추세 전환도 아니고 똑같이 생각하고요. 12월 달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공매도 세력들의 그 매도를 때려놨던 거를 그대로 넘기게 되면 배당을 물어줘야 되니까. 물어줘야죠, 그래서 보통은 보면 이제 쇼커버를 해놓고 그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게 쇼커버를 해놓고 보통은 공매도 세력들이 또 다시 이제 다시 주축을 하죠. 맞습니다. 상환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대사놓고 다시 안 갚아요. 상환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종목별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럼 어디서 체크하면 돼요? 그 다 나와요. HTS에. HTS 아, 언제 우리 HTS 한번 이제 배우는 시간이 가능할까요? 그럼 HTS가 있어도 별로 활용을 못 하니까 그냥 맨날 매수 매도 이거 말고는 그렇죠. 별로 뭐 쓸 게 없어 갖고 저는. 네. 아, 근데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어디서 눌러서 어디 어떻게 하는지 박현상 차장이나 박병창 부장님이나 뭐 증권사별로 한번 나오셔 가지고 네. 저 뭐 대신 증권사니까. 제가 한번 할까요? 한번 해 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배우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메뉴 보면 대충 뭐 이해는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의 그 팁 같은 것들 활용법 이런 게 좀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선 같은 거 봐도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공매도 상환 여부도 이제 보시긴 하셔야 되지만 또 하나가 이제 그 배당을 노리고 차익거래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12월 달이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대주주 과세 요구 때문에 개인 매도는 나오지만 프로그램이 받고 외국인의 또 쇼커버도 해주고 매수가 들어오고 그 물량이 대부분 언제 또 다시 출회되냐면 프로그램 배당 관련 차익거래가 2월 옵션 만기에 맞습니다. 1월, 2월 달에 다 털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은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코스닥은 1월 달에 오를 확률이 거의 100%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괜히 12월 달에 팔아놨다가 1월 달에 다시 사는 거는 테크니컬하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 달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들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월 달 뭐 3월 이때가 이제 두 번째 이런 더블 바텀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2800을 깰지 안 깰지는 좀 봐야 되겠죠.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 재고를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저는 뭐 2800을 깨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깰 수도 있지만 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재고가 진짜 자동차 재고부터 해가지고 보면 네. 거의 다 바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화학주부터 철강 이런 소재도 올라오는 것도 이게 단순한 쇼크버가 아니라 조금 더 네. 올라올 수 있다 네, 네. 보고 자동차만 하더라도 보면 그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테슬라가 한 50% 올랐잖아요. 네. 포드 자동차 120%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GM 한 50% 오르고 네. 그러면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도요타 자동차도 그렇고 다 올라왔어요. 네. 근데 우리 현대기아차만 지금 수급이 꼬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빠져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대기아차가 더 빠질 거냐. 모비스까지 보면. 네. 그러면 빠질 구석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LG그룹들, 뭐 LG전자도 고점 대비 40% 빠졌는데 네. 얘네가 더 빠질 거냐. 좀 그래요. 그리고 반도체 1, 2분기에 바닥치고 2분기부터 돌아선다라고 네. 하는데 이번에 하락장에서 조금 달랐던 게 있죠. 그동안에는 시장은 버티는데 반도체는 네, 계속 빠졌는데 네, 네. 반대 현상이 벌어졌죠. 반대였잖아요. 네. 최근에 그 한 두 달, 한 한 달 동안에 반도체는 오히려 플러스요. 네,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아, 한 번 더 접어주는 이런 모습은 있겠지만 지난 저점 9만 원 하이닉스 기준 아. 그렇죠.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다시 7만 원을 깨고 이런 부분은 뭐 강력한 외부 어떤 요인이 없으면 뭐 그렇게 깨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번 지금 우리 이경민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테크니컬한 그림은 저랑 비슷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엉덩이가 올라가는. 네. 예. 그래서 올라가는 W자가 예, 되지 않을까. 저도 고민을 하는 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펀드 매니저분들한테는 반도체 자동차 사서 시장을 언더퍼폼할 것 같진 않다. 비중을 지금부터는 최소한 중립 이상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종목들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중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서 네.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매수 타임을 최대한 늦추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식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였다가 조금 분할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전문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게 여기서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전망을 하면서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내년 1월 달이 돼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네네.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알고 보니까 4분기가 저점이었어. 그러면 또 그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업데이트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자라는 톤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액티브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같이 호흡하면서 아까 처음에 호흡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호흡하면서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조금은 지키는 전략을 가져가시더라도 네. 시장이 변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워낙 지금 시장이 너무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누가 돈을 그렇게 특히 미국은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줘가지고 일을 안 해도 소비가 이만큼 20% 이상 코로나19 이전보다 20% 이상 늘어날 줄은 진짜 몰랐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OECD 기준으로 산업생산지수랑 소매판매지수 갭을 보면은 경기 침체기 때라 하더라도 제조업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갭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에서 지켜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마이너스 18%까지 갔다가 또 반등을 한번 했죠. 작년 말 이때 좀 한번 반등을 했다가 재고 부족,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나오면서 이게 또 마이너스 10%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에 다 한번 보면서 다시 보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내년은 제조업 쪽에 조금 포인트를 맞추자라는 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조금 어두운 터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터널을 지나면 또 한번 밝은 뻥 뚫린 도로가 나올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병목현상에 대해서 답답해하시는데 병목현상을 잘 지나고 버티면 또 좋은 넓은 길이 와서 쌩쌩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같이 뭐 삼프로TV나 대신증권하고 같이 해서 좀 잘 이겨나셔서 나가셨으면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요. 근데 진짜 우리 팀장님 모실 때는 확실히 이 병목 현상, 그러니까 병목만 조금 지나가면 확실히 주식시장에도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화하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물가가 6.2%입니다. 미국 물가가. 근데 에너지 가격이 30%가 튀었고요. 전년 대비. 네네. 중고차 가격이 18%, 신차 가격이 8%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병목 현상으로 인한 자동차 가격 상승이 가장 큰 부담이었어요. 근데 일단 에너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무리한 가정을 해서 봤는데 원유가 매월 2%씩 전월 대비 2%씩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도 전년 대비 중간에 11월 달에 정점 찍고 이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CPI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올라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제 풀려야 될 것은 이 자동차 쪽인데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1월 달 데이터까지 봐도 전월 대비 5% 이상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게 풀리는 기만 하면은 이제 CPI 물가 상승률 레벨은 이제 4%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으로도 투자자들은 물가에 대한 부담, 금리에 대한 부담들을 조금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네. 병목 현상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둘 가셔야 되고 그런 기대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이전과 다른 그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선순환될 수 있고 또 연말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는 아직까지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성장에 대한 걱정이지 절대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2017년에도 그랬고 과거 금융위기 이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장이 얼만큼 금리 인상 사이클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느냐. 좀 더 좋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경기가 좋아서야. 물가가 오르는 건 경기가 좋아서야.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오르는 거지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그림들을 내년 하반기 2023년에 좀 그려놓고 있어서 네. 너무 금리 인상, 물가, 뭐 채권 금리 오른다라는 걱정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걱정들은 이제 점점 약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생기면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이 올해가 5.5%거든요. 네. CPI보다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지 이런 그림들은 물가가 낮아지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조금만 회복되면 이런 그림들은 판이 바뀌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물가 네. 뭐 물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아주 심각한 수준을 계속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네. 저도 들긴 하는데 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기업들이 돈 많이 버는 게 그쵸. 경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내년 하반기를 뭐 좀 좋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대체로 애널리스트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걸로 보지는 별로 않는 것 같은데 경기가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네. 그래서 그러면 뭐 결국은 이익 증가가 안 나온다는 게 경기 안 좋다는 거랑 크게 다른 말은 아니지 않나요? GDP 성장률 레벨은 좀 둔화되죠. 그리고 GDP 이익 증가율도 둔화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긴 한데 저는 1-4분기 중에는 4-4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좀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실제 실적이 이적분까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네.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가 좀 떨어지면서 역성장에 대한 걱정은 들어올 수 있지만 저는 내년에는 최소한 못해도 5% 이상 이익 증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대비? 네, 올해 대비.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익 성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이들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변합니다. 네? 이익 증가율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한다? 네. 그러니까 또 위로요? 아니면? 위쪽으로 변하든 아래쪽으로 변하든 컨센서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기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 투자 확대, 뭐 재고 지표들이 좋아지는 그림, 수출이 예상보다 좋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5% 성장보다 10%, 15%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제가 조금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내년 1-4분기까지는 좀 눈높이를 낮추는 시간이라면 내년 하반기에는 눈높이를 좀 높여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충분히 눈높이가 낮아진 다음에 움직이는 게 조금은 더 그림이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017년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다. 아. 왜냐면은 그때도 보면은 제가 2016년에 되게 내부적으로도 되게 많은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전 2017년에 뭐 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5G 시작되고 4차 산업혁명이란 게 본격적으로 좀 꽃을 피우진 않는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보여주면서 네.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셀 수 있다. IT 수요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네네네네. 말씀드렸는데 2016년 말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일단은 상방적으로 열고 IT는 주도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세게 보진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좋다. 굉장히 좋은데 빅사이클인데 슈퍼사이클인데 막 이런 이제 심리 변화되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나 그림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제가 저번에 나와서 전무님하고도 얘기했던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이연된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2020년 3월, 4월, 5월 달에 코로나19가 극심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네. 이제 내년 하반기를 지나면 거기에 대한 교체 수요들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제가 좋게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 흐름들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네. 저는 그냥 계좌를 꺼놓으시고 닫아놓으시고 그냥 편하게 지내셔도 내년 하반기 2023년에 열어보시면 네. 좀 괜찮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경민 팀장님의 또 뷰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상저하고 네. 정도로 이제 보시고 계시니까 물론 이제 정프로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상 그래요? 상고 하고? 하트코 상고 하트코 상반기도 좋고 하반기는 더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정프로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중국에서 올림픽과 함께 돈을 많이 풀 타이밍이 오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풀면 그 돈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올 수밖에 없다. 네, 그거는 이제 상고 가고요. 네. 하반기에는 이제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더 좀 달릴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이경민 팀장님은 내년 상반기 어쩌면 근데 상저라는 게 꼭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기업 네. 혹은 뭐 정말 뭐 훨씬 더 빵 뜰 수 있는 회사들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굉장히 그렇죠? 좋은 가격에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있습니다. 많이 빠진다고 보시는 모양이군요 그러면 조금 낮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대략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심적 충격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한 2,500? 아 이 저희가 그 뭐 제시한 밴드는 2,610인데요. 2,610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개월 선의 EPS에서 한 7-8% 정도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네. 그러니까 거기가 락바텀 정도 수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만약에 여기서 2,800이 깨지고 2,700선 초반 아니면 2,700이 깨지는 시점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여기 2,610까지 갔다 가는 거라기보다는 좀 2,600선 때까지는 좀 열어놓고 그 좀 여유 있게 대응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그 아웃소싱 기관들은 네. 어떤 스탠스입니까? 최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대면 세미나가 많아질 듯하다 또 컨퍼런스 콜이 돼서 그런 느낌을 좀 네 느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편하게 사적 대화를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네.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동안 만나뵀던 분들은 조금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나 뭐 이런 반도체 비중을 낮춰놓지는 않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급반등을 할 때 좀 더 싫어야 될까? 그러니까 비중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가 올해 말에 2008 마이너스로 끝나면 정말 어려워진다. 여기서 플러스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솔직히 투신 쪽은 그렇게 막 액티브하게 많이 아직까지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요즘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선물 매매하는 거 가지고 금융 투자가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다음 주는 이제 쿼드러플 리칭데이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에 조금 더 주목하자. 만약에 이쪽에서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거의 두 배의 매물 출해 가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외국인이 1조를 팔면은 프로그램으로도 1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매수와 대차장고 감소, 스톡 커버링 매수는 쿼드러플 리칭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네. 다음 주 조금 지켜보시고 흐름을 따라서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인허가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기관들의 이제 컨택이 최근에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제가 추측만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올라오는 장에서 이제 기관 매도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네. 그 아웃소싱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예를 들면 네. 예, 뭐 우리 4대 연기금 네, 네. 연기금에서 받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제부터 네. 그다음에 보험사들 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웃소싱이라고 하면 그런 큰 기관에서 예.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 이제 주는 걸 네.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대신 투자해 달라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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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지금 한 950조의 총자산이면 네. 국내 주식에 한 160조로 투자하면요. 네. 그 내부에서 직접 운용하는 자금이 절반 네. 그리고 아웃소싱을 우리 같은 운용사한테 주는 네, 그런 부분이 또 절반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장에 조금 너무 빨리 팔았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어차피 목표 편입 비율을 딱 정해놓고 네. 올라가면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그 전략인데 너무 이제 올라오는 장에 작년 코로나에 좀 걱정을 심하게 맞습니다. 하셨던 아웃소싱 기관들이 너무 많이 빨리 팔아놨어요. 네. 팔아놨지만 작년에는 이제 금리가 확 떨어지면서 네. 채권으로 많이 벌었으니까 맞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네. 최근에 맞아요. 이제 금리가 올라오고 내년도에 네. 뭐 예상이 다 비슷할 거예요. 네.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는 네. 올라간다. 네. 그런 생각이라면 네. 그 채권에서 터지는 걸 뭘로 커버를 해줘야 되냐면 주식 포지션으로 네. 커버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 비중이 저는 아, 좀 낮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하반기 전망에 제가 2850이라고 네. 얘기했던 부분이 네. 그 이하로 떨어지면 기관들의 맞습니다. 매수가 마구마구 들어온다고 봐요. 아.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지를 아. 살짝 여쭤본 거예요. 그런 아. 고민이라면 틀림없이 우리 이경민 팀장님이나 윤지호 센터장님이나 계속 불러서 네. 그렇죠. 어디가 바닥이지? 네네. 이렇게 계속 물어볼 거라는 네네.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좀 세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분위기는 아직 세지 않은 것 같고 좀 워낙 올해 내내 힘들었다 보니까 일단은 플러스가 나면 조금이라도 지키자라는 네. 쪽으로 생각을 하는 기관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특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채권 쪽에서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익 자체의 규모가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런 데 있어서 마이너스로는 최소한 가지 말자라는 쪽으로 좀 굉장히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방어적인 투자 스탠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매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때는 충격이 있었고 지금은 한국 실적도 안 좋고 미국이 조금만 흔들려도 시장 한국이 막 주춤주춤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뭐야 2610에 이제 깜짝 놀라셨는데 그러니까 2610 지금 간다는 게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하단을 그죠? 네. 우리 김 팀장님이 그 정도까지 이제 가도 네. 너무 놀라지 마시라 정도의 네. 이제 네. 말씀을 주신 거고 정프로도 그러면 여기서 지수 저 제시하겠습니다. 전반 네. 전반에 2590 네? 2590? 아까 상고하고라고 뭐 하셨는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아, 코스닥이요? 네, 코스닥 2590 그리고 코스피 4000 막 던져보겠습니다. 네. 미친 증시가 한번 올 연말부터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이경민 팀장님 오늘 말씀 쭉 주셨는데 여튼 뭐 이건 이제 이경민 팀장님의 뷰, 네. 이경민 팀장님의 이제 내년 시장 전망이니까요. 요거 또 잘 한번 들어보시고 아, 요 부분은 좀 설득이 된다. 혹은 뭐 이 부분은 난 좀 다르게 생각한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경민 팀장님. 정말 항상 젠틀하시고 네. 네. 항상 사실 이 안 좋은 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좀 낫습니다만 네. 매번 항상 이렇게 온화한 미소 갖고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이경민 팀장님 늘 제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경민 팀장님 다음에도 또 찾아주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